사촌동생이랑 영화관 가서 웃겼던 일. 내 사촌동생 8살인데 코로나다 뭐다 해서 아직 영화관 한 번도 안 가봤거든? 그래서 고모한테 얘기하고 둘이서 엘리멘탈 나왔을 때 내가 영화관 데려감. 일부러 사람 없는 평일 오전으로 골라서 데려갔는데 거기 막 오락실도 있고 인형뽑기도 있고 달달한 냄새도 엄청나니까 애가 엄청 신나서 뛰어다니는 거야. 그래서 보기 전에 절대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불편하거나 심하려우면 누나 톡톡 쳐서 귀속 말하라고 완전 신신당부했음. 근데 나는 얘가 심하려운데 참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임.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얘가 내 어깨를 톡 치길래 순간 놀래서 귓속말보다 아주 약간 큰 목소리로 어? 왜? 오줌? 오줌 마려워? 이랬는데 얘가 정색하더니 왜? 아니, 아닌데 누나 조용히 좀 말해. 이런 크크크크크 뻘쭘 걍 재밌다고 귓속말하고 싶었대 크크크크.